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3동에 위치한 입지가 아주 좋은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왕복 64선 명동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서 이 길을 따라서 두 번째 벌레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오늘 매물은 위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도보로 7분 거리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다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또 도보로 7분 거리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있는 남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호선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승강장 있죠. 버스 승강장 바로 옆에는 대명시장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 약 500m 정도 걸어가시면 또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건물에서 남쪽이죠. 남쪽 바로 뒤편에는 또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도 아주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변에서 오는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면은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골목길은 8m 통과도로이고요. 오늘 건물은 남쪽으로 또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대로변에서 명동로 대로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우측 코너 땅, 지금 현재 나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도 지금 2층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오늘 건물 건축하셨는 분이 또 이 자리에 또 새롭게 앞으로 건축을 할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뒤편에 보면 하얀색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시작을 했던 이유가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서 도로변에서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명동로 대로변에서 두 번째 블럭에 위치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오는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매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 바로 20m 바로 앞에 보면 도로변에서 말씀을 드렸는 대로 여기 대명시장을 이렇게 함께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에도 좋고 또 먹거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내 집 앞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장점이 많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명동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약 1분 채 안 걸립니다. 여기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바로 우측에 네 번째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형 다가구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9단위로 무려 115.97평입니다. 반올림해서 116평 되는 대형 다가구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전면에는 하얀색의 라임스톤 대리석이 이렇게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면에는 라임스톤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우측과 좌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도 똑같은 색상의 하얀색으로 스타콤플렉스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4층이 아닌 5층 건물로 또 건물 연면적 또한 굉장히 큽니다. 오늘 건물의 연면적은 9단위로 234.66평, 반올림해서 235평이나 되는 대형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에 투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3가구에 투룸 4가구, 4층에는 3룸 4가구, 5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로 전체 20가구가 들어가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층으로 건축했을 때 다가구 건물의 범주를 이제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2층과 3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놓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이동해 보면 주차장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자주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차장 출입구에는 세입자분들 외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주차 차단기가 완벽하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고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오늘 건물 골목길과 내 집 경계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 깨진 현상도 없고요. 주차장 바닥 보시면
인도블럭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대건 건축사에서 지어졌는 건물로 위에 주차장 또 이쪽에 오늘 건물의 닉네임도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DMC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또 CCTV로 오늘 건물을 안전하게 비춰주고 있고요. 밑으로 또 전고 밑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뒤쪽에도 또 벽 쪽에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주차장마다 주차 스토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자, 후면부도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스타크 플렉스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주변에 대학교만 두 곳이 있고요. 그리고 1호선과 2호선이 같이 접하고 있는 곳이라서 세입자분들에게 정말 선호도도 있고 또 주차가 편리해야지 공실이 잘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도 이렇게 양방향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도 택배 받기 좋도록 무인 택배 보관함까지 이렇게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현관문을 열고 안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는 필수죠. 그리고 청구 쪽으로 보시면은 많은 CCTV 8채널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바로 정면에는 또 이렇게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으로 이렇게 또 계단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계단실 전체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핸드레일도 단수 제품으로 튼튼한 핸드레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밑으로도 조그만 창고 하나 더 있죠.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주인 세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제품의 8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주가 덜 된 상황이라서 엘리베이터 안쪽에 이렇게 또 스크래치 방지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5층에 올랐는데요. 우선 주인 세대 비춰드리기 전에 옥상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형 평수인 만큼 계단, 바닥 대리석도 정말 오늘 건물과 잘 어울리는 무게감 있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옥상 끝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 바닥 지금 방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조금 방수액이 덜 말라서 밖으로 나가보지는 못하겠고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대로변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 건물 보이시죠? 대구 보건고등학교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학교가 있는데요.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세대 안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옥상에서 다시 5층으로 내려왔는데요. 남쪽으로는 주인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바로 맞은편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가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3연동 망임유리로 된 3연동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4칸짜리 거울과 함께 있는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또 띄움 공사를 해서 간접조명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신발장이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오늘 건물 주인세대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3연동 주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아주 넓은 개방감이 좋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창호 쪽으로 보시면 오늘 건물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오늘 건물 5층 다가구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층 건물로서 앞에 막히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망권도 정말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조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조망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실 청구 쪽으로는 가운데 실링팬과 또 우물연 천장을 통해서 개방감이 탁월한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쪽으로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 쪽으로 또 3인치 다운라이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 또 간접 조명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쪽으로는 1200, 600 타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맞은편 쪽으로는 또 같은 색상의 계열로 이렇게 시트지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이렇게 맞은 보고 주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주방 정말 넓죠. D자 형식의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싱크대도 화이트 계열의 상부장, 하부장 모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바로 또 맞은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스포크 김치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옵션이 정말 풍부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후드. 후드 옆으로 또 환기창이 놔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네모 반탄 싱크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또 삼성 제품의 식기 세척기 12인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두 번째 방에 들어가 보면 두 번째 방에도 정말 사이즈 넉넉하고요. 두 번째 방에도 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역시 창호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사용이 잘 되어져 있고요. 또 관접 조명과 LED 조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맞은편으로 또 여기에도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도 정말 넓게 잘 되어져 있고 가운데에는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샤워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우측으로 보면 첫 번째 방이죠. 첫 번째 방 역시 아주 넓게 잘 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또 한샘 시스템 부박이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박이장 바로 우측으로 보면은 또 화도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거실과 첫 번째 방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일조랑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요. 첫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는 여름철 굉장히 덥다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프리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대구가 굉장히 덥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방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위 걱정은 전혀 하실 이유가 없고요. 안방에서 바라보는 조망근입니다. 안방 조망근도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창호 바로 맞은편으로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타일도 은은한 타일로 정말 무게있게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욕실 역시도 마찬가지로 파티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욕실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샤워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모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거실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또 넓은 베란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세탁실 겸 월라실 겸 베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란다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세대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또 내려가면서 층증과 우승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4층으로 내려왔고요.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개 호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호실 모두 3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룸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116평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또 모든 호실 구조도 굉장히 잘 빠져 있고요. 또 넉넉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 정말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인데요.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3가구에 투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에는 또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과 투룸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룸과 투룸 사진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구조가 정말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옵션도 여러가지 옵션, 충분한 옵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정말 침대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2층과 3층은 오피텔로 허가가 나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보시는 것처럼 복도 넓이가 과거 건물들보다 훨씬 넓죠. 마감을 다 하고 1800 정도 넓이가 나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2층 역시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한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가구에 투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2층 구조는 똑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한창 또 마무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층 역시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합니다. 모두 7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근린생활 시설 1가구, 원룸 6가구, 투룸 8가구, 3룸 4가구, 주유소 1가구로 전체 2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83.4제곱미터, 구단위로 115.97평, 건물의 면적 775.74제곱미터, 구단위로 234.66평, 사용승인 2024년 2월 21일 사용승인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6억, 융자 10억, 보증금 9억 3천, 인수금액 6억 7천, 월수입 956만원에 은행이자 47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8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무려 8.6%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된다면 또 수익률은 10%대가 불쩍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층과 3층은 옵스텔로 허가가 나 있고요. 그리고 4층 주인세대 맞은편으로 원룸 한 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룸은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지하철 1호선, 2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의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